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그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혜입니다. 오늘은 그이 카카오 사업 중에서 웹툰 사업을 중심으로 좀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웹툰 많이들 보실 텐데요. 그 지금 웹툰이 BTS의 이 K-POP의 버금가는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글로벌리 이 K 컨텐츠, K 웹툰이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지금 컨텐츠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그 여러분들 뭐 한참 옛날 한 10년 전쯤에 일본 만화 보셨을 텐데 그전 세계 만화 종주국인 일본 본토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웹툰을 지금 그 구독시키고 있는 뭐 지금 상황으로 올한 해, 그이 네이버 카카오의 새로운 어떤 그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웹툰을 좀 말씀을 보다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뭐 카카오 하면 여러분들 뭐 워낙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뭐 카카오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페이, 뭐 카카오 택시, 뭐 카카오 뱅크 다뭐 카카오 이름만 붙이면 다잘될 거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카카오 페이지는 전혀 카카오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카카오의 도움을 처음엔 못 받았습니다. 카카오 페이지가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대박을 낸 겁니다.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제 웹툰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24시간만 기다리면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좀 기다립니다. 근데 몇회 이상 지나가면 뭐못 참죠.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하면서 거의 뭐 망했던 그 비즈니스를 한달 만에 뭐 1일 구독자 수는 20만 명에서 90만 명, 1일 거래, 월 거래 금액을 13억에서 75억 원으로 급성장시키면서 지금은 뭐 엄청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 플랫폼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. 그 카카오의 웹툰 사업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.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국내의 카카오 페이지. 요게 이제 한 거래액이 한 3,500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작년, 재작년에 대박이 난, 특히 작년에 대박이 난 일본의 피코마. 그러니까 일본의 웹툰을 볼수 있는 어플입니다. 어플. 그게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4,500억 정도. 원래는 페이지보다 거래액이 높진 않았는데 넘어섰습니다. 이 거래액이라 하면 그 카카오 페이지, 피코마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웹툰을 구독하는 구독 비용, 구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매출액하고는 조금 틀린데 뭐 그냥 같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피코마가 대박인 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거래액이 1,300억, 전년 대비 247%, 전분기 대비로도 44%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.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본에서 이렇게 만화 종주국인 성공을 한 이유가 그 K 콘텐츠가 먹힌 겁니다. 그러니까 피코마의 전체 그 공급하는 만화 중에서 사실 한국 작품은 1.3%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한국 작품 1.3%가 전체 매출의 40%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만화가 한국 웹툰이 재밌는 거죠.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미 수십 년 동안 흥행을 한,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일 일본에서 그 인기 있는 작품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입니다. 그런 어떤 한국에서 좀 검증이 된 스토리가 일본에서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기다리면 무료를 실시하기 전, 기다리면 무료를,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기다리면 N, 0N이겠죠, 0N. 기다리면 무료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거래액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. 이게 기다리면 무료 하기 전, 기다리면 무료를 도입하고 난 다음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못 기다리고 돈을 낸 거죠. 그러니까 일본 그 웹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만화, 그 흑백 만화, 흑백 사진을 이렇게 일일이 스캔을 떠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이나 PC로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
굉장히 가동력, 구동력이 떨어집니다. 근데 뭐 한국 웹툰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컬러풀한 화면이 모바일 화면에 꽉 차가지고 세로 스크롤로 쭉쭉 뭐 자동으로 해놓으면 저절로 내려가는 아주 보기 편하게 이제 그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런 만화보다는 한국 만화, 한국 웹툰에 이제 매료가 된 겁니다. 그리고 피코마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 향후 성장성입니다. 그 일본 만화 시장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. 이제 그 절반이 종이 만화고 그 절반이 PC나 핸드폰으로 보는 디지털 만화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디지털 만화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지금 피코마가 일본에서 1등하고 있는데 이 3조 원 중에 한 8%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4,500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종이 만화도 이제 이걸로 대체가 될 거고 이 부분도 한국의 웹툰으로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그 피코마의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것 같고 피코마는 뭐 회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지금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주관사를 지금 다 선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해 중에 IPO를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빠르면 연내, 늦어도 내년 정에는 그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카카오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 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IPO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러한 밸류가 일단은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페이지나 피코마에 있는 웹툰도 그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카카오는 그 계열 회사,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. 그래서 이제 2차 콘텐츠로 확장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 작품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년에 대박이 난 이태원 클라스랄지 뭐 최근에 경이로운 소문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오게 될 이미테이션이나 나빌레라 뭐 승리호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웹툰에서 그 2차 콘텐츠로 이제 IP 수수료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또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이게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 카카오 피코마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이 두 회사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부과를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좀 44만 6천 원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. 올 한 해 요 두 부문, 특히 피코마 부분에서 좀 계속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현재 카카오 주가에 지금 뭐 대형주 다른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주가에 소외되어 있는 카카오 주가에 좀 반영이 올 한 해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웹툰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카카오에 대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